아침에 큐티 시간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볼 말씀은 열왕기하 3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문은 요 밑에 설명란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사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러자 순식간에 그 일대가 물로 가득 찼다. 모압 사람들은 그세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들을 치료한다는 말을 듣고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무기를 들고 쓸수 있는 사람은 모조리 소집하여 국경지대에 배치하였다. 그리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해가 물에 비치고 있었고 모압 사람들에게는 그 물이 마치 피처럼 보였다. 그러자 그들은 이것이 피가 아니냐. 저 왕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서로 죽인 것이 틀림없다. 자, 가서 그들의 진지를 약탈하자고 외쳤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진지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군이 달려나와 그들을 치자 모압군은 도주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그들을 추격하며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죽이고 성을 파괴하며 모든 옥토에 돌을 던져 못 쓰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며 좋은 나무를 베어 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 하레셋만 남았는데 투석병들이 그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모압 왕은 전세가 불리한 것을 보고 칼을 찬 자기 부하 700명과 함께 적진을 뚫고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자 그는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잡아다가 성벽 위에서 불로 태워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자기들에게 내릴 재앙을 생각하고 두려워 그 성에서 물러나와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연합군하고 모압군하고 이제 싸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 큐티도 와플터치 본문을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아셨겠지만 엘리사한테 이제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본단 말이죠. 예, 그러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 이제 오늘의 이야기인데요. 이 물이 쫙 들어와서 그 물을 보고 모압 군들이 야 이건 지들끼리 싸워서 피가 흐르는 게 틀림없어. 그러고 확 갔다가 포위당해서 이제 패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생각해 보면 이 방식은 모압 사람들도 이스라엘 연합군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길 거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알수 없는 방법으로, 뭐알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시겠죠.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분명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 왜냐하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이 이기는 것, 이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 연합군이 뭐한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알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내가 해내야 하고 내 판단으로, 내 계산으로, 내 계획으로 헤쳐나가야 될것 같은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도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시면,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뭐 내가 계획하고 이런 거 없어요. 알아요. 열심히 계획은 하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되돌아보면, 그 순간순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 그리고 중요한 거, 내 생각을 넘어서서, 계획을 넘어서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이기는 그런 그림이 나오다가 모압왕이 질것 같으니까 이제 너무 처참하게 지니까 뭐 어떤 일을 하냐면 2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는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잡아다가 성벽 위에서 불로 태워 모압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을 그 자리에서 이제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로 태워서 모압신 자기들의 신한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본 이스라엘 연합군들은 자기들에게 내릴 재앙을 생각하고 두려워 그 성에서 물러나와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후달리는 거죠. 아, 뭐야? 저렇게까지 했으면 쟤네 신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여전히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 신이 더 세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고들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실 수 있으실까라는 두려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 하셔도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일해 주실까 하는 두려움.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해 주셨지만 모압신이 더 세면 어떡하지? 모압신한테 저렇게까지 모압 왕이 제사를 자신의 아들을 바치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했는데 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마음 있잖아요. 그 두려움 있어요. 불안함.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까지 잘해드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까? 신실하게 지켜주실까? 주권자 되어주실까? 모압 왕이 자신의 아들을 제사로 바치는 것을 보면서 그럼 모압의 신은 분명히 죄를 도와줄 거야. 저렇게까지 했으니까. 라고 두려웠던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셨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끝까지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고 신실한 하나님 되어주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내가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그러므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어주시겠다는 것, 끝까지 이렇게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것, 그 사랑을 다시 발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모압 왕과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일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또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함께하지 않으신 적 없으셨고 필요한 거 채우시지 않으신 적 없으셨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불안하고요. 또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뿐인 아들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